카카오페이의 대안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한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 패밀리, 이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 다른 종목을 오히려 보자라는 의견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금융주 중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안정적인 쪽으로 오히려 가자라는 의견으로 KB금융을 주셨습니다. 과연 카카오 게임즈와 KB금융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이 카카오 패밀리 중에 한 종목을 대안주로 가지고 오신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니까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눈을 다른 쪽으로 카카오게임즈로 돌리셨네요. 네,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물론 밸류도 비쌉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오딘 성공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를 인수를 했고, 근데 이 인수 주체가 자세히 보게 되면 유럽 카카오 게임즈 유럽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딘을 유럽 쪽에 출시할 때 NFT에 적용하겠다라는 입장들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면 일단 실험 쪽의 장소긴 하겠지만 성과가 나온다,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좀 요즘에 게임즈의 대세가 일단 이 블록체인과 함께 같이 연결하는 이 부분. 그쵸. 이쪽은 원래 블록체인은 카카오가 강자였습니다. 예전부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라운드 X라고 하는 이쪽부터 강자로 이끌어졌었는데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특히 카드 발급 이력 증명 그리고 또 비상장 주식 소유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보이긴 보였지만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억울할 게 우리도 이쪽 잘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류에 카카오가 전혀 못 받았지만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은 카카오 게임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던 두 가지 앞으로의 가야 될 길을 얘기를 했는데 비욘드 시리즈입니다. 비욘드 글로벌, 비욘드 게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욘드 글로벌은 이제 앞으로 한 100개 가까이 게임을 해외 쪽으로 같이 릴리즈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졌고요. 또 이제 비욘드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련된 회사 넵튠이 있죠. 이 회사가 게임이나 가상 아이돌 관련된 쪽에서 NFT를 적용해서 오픈 플랫폼, 그래 즉 누구든지 들어와서 NFT를 이용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쵸.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변화와 또 카카오니까 잘하겠지. 뭐 이런 입장들. 거기다 또 이제 프렌즈 게임즈라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쪽 그리고 게임 쪽 그리고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래소와 오픈형 플랫폼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감은 큰데 내년 실적도 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예, 내년 2,400억 전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밸류라고 하는 PER 계산해 보니까 70몇 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50% 성장한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또 밸류는 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를 살펴보자. 이 카카오 그룹 전체 내에서 어쨌든 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X도 있고 클레이튼이라는 이 가상화폐도 거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NFT까지 하면서 NFT 플랫폼까지 만들겠다는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 카카오가 전체적인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이 메타버스 또 여기에다가 NFT까지 종합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대표님 KB금융입니다. 네, 뭐 KB금융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뭐 금융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영업 이익이 뭐 1조 8천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1조 3천억이 날 만큼 이제 상당하게 좀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도 뭐 금리 상승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상당히 부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예대마진 확대 때문에 상당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금융 앱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저께 이제 카카오페이와 관련돼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월 사용자가 이제 2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리브 앱이라고 보통 쓰고 있는데요. 리브 앱 같은 경우에 월 사용자가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접속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카카오
페이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그 전체 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제 앱 접종률을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금융앱 자체가 이제 종합 플랫폼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 간편결제들 한 앱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정부 24와 같은 이제 24나 홈택스, 그다음에 백신의 증명 앱 같은 쪽하고 이제 제휴를 하면서 앱 하나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좀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카카오 KB 카드에서 KB 페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 공략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결제 체인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상으로 이제 정부의 금융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핀테크 기업과의 이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핀테크 기업 비슷한 규제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금융업에 이제 대규모 자본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아마 카카오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을 임순재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플랫폼에서 이 금융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카카오의 그룹과 이 반대되는 또 상황이죠. 금융업을 열심히 하다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KB. 과연 어느 쪽이 또 세력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럼 KB금융 어떻게 잡을까요? 네, KB금융 뭐 최근에 조금 어저께 조정 보이고 있죠. 지금 한 5만 5천 원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이 이제 6만 원 수준인데 뭐 그 네. 이상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은 뭐 5만 원대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KB금융 연말에 배당까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김민수 대표님은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네,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지만 네. 일단 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조정 마치고 다시 재반등 나오는 네네. 국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안 꺾이겠죠. 거래도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시도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패턴은 나쁘지 않고요. 다시 한번 한 88,500원대 밑에서 들어오게 되면 노리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직전 고점 넘어서 확장된 한 12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안주로 카카오 게임즈와 그리고 KB 금융을 함께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